뭘 찾으러 나가? 복사하러 왔습니다. 저 원님들은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 뭐 한다니까 이거 들어오고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물론 다 해야 되는데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고 싶은 분만 하는 거지 뭐 그래? 입고 싶은 사람 있는 거? 그렇지 자율적인 우리 다 같이 성명서 발표 이런 게 아니니까 왜 얘들 안 넣으셔? 오전에 컴퓨터 안 쓰시면 이거 나가고 닫아도 될까요? 네. 네. 이거 좀 빨리 나가고 닫아. 아니 그렇게 닫으면 고장나. 그렇게 닫는 거 아니야 컴퓨터는. 아니 진짜. 끄고 닫아야지. 남의 컴퓨터라고. 아니 계신 분들은. 주세요. 자료 주시라고. 필요한 자료를. 가셨어? 이 앞에 지금 과장님이랑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줘야 되는 거야. 너무 급해서 그래. 여기 기다린다. 더 복사 여유 있게 해다 주세요. 아 이제 더 크게 시작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먼저 우리 의회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필요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각의 의원을 해명하였고 내부 토론을 하였으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많은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일중 의원님의 글에서는 의회 통합방송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합방송 시스템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튜브 방송, 용역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추후 논의를 통해 형성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는 이천시의회 홈페이지에도 회의 기록과 회의 시 언론사에서 촬영과 보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대한 의원들의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듯한 글에 대한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부에서의 일은 가족 간에 먼저 이야기하고 풀어본 후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원 간의 논쟁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은 모두 언론을 통해 이야기한다면 의원 개개인의 의사 표명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고 이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와 김일중 의원 간의 논쟁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일이었고 상대방을 폄훼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의사를 통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의 의회 표석환 기자입니다. 네. 먼저 우리 의원님이 오늘 회기 때 참석하시고 회기에 안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 제가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뭐 이런저런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다는 내용 때문에 제가 잠깐 글 쓰는 바람에 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이 내용의 본문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 발단의 계기가 된 것은 의원님과 김일중 의원님의 그 팩트가 그겁니다. 저도 아침에 SNS를 봤는데요. 나이도 어린 것이 뭐 XX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100% 거짓말이고요. 이계열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을 때 김일중 의원님은 자기는 이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건 예산에 사실 많이 팁이 되니까 이거를 다음으로 하는 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김일중 의원님은 불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말이 좀 약간 언성이 높여져서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제가 좀 자중하라고 얘기한 거고, 김일주 의원님의 그 말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 한 것이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저한테 볼펜 갖고 샛대질 하길래 어디 건방지게 샛대질 하냐. 저는 그 얘기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로 얘기가 상충된 게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김일중 의원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의원님하고 김일중 의원님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한 가지만 더 열어볼게요. 지금 여기 비자유문에 보면 가정 내부의 일, 가족 간에 먼저 이야기하고 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 2010년 23만의 예산을 다루는 의회고, 가정 내 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예, 약간 비유를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한 얘기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도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토론 중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다고 김일중 의원님의 어떠한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중을 시키는 과정에서 말이 좀 억하게 나오니까, 그 자중을 시키다 보니까 김일중 의원님이 더 억하게 나오면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또 그러한 내용은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아침에 와보니까는 계속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저희들끼리 의회에서 있는 일은 저희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우리끼리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내부에서 솔직히 저도 어리다고 깔보고 무시한 건 전혀 없습니다. 단 그런 얘기를 됐으면 상가를 해달라는 것 뿐이었죠.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발표하시기 전에 국민들께 사과, 시민들께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는 또 측면이 있어요. 여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사과할 건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증언하신 거 없나요? 어쨌든 뭐, 우리 이렇게 죄송하지만요. 실질적인 내용은 거기에 나온 거는 거의 상반된다고 저는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 김일중 의원님의 말에 솔직히 저희 의원들이 창피하다고 한 내용이 저도 화가 난 겁니다. 본인이 창피하면 본인이 중이 저리시면 떠나야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 거지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